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분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이어서 그 시민사회 대표들의 말씀으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원래는 그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장께서 하시려 되어 있습니다만 그 건강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워져서 전 한기총 공동회장이셨고 한국보금지회협의회 회장이신 우리 김명영 목사님께서 먼저 종교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명영 목사님. 맞으십니까? 예, 김명영 목사입니다. 우리 정치, 사회, 종교계 양극화가 점점 극심해져가는 이 어두운 때이지만 그 저는 지금 희망을 말할 때보다는 통곡하며 울 때다.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다.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오늘 이 모임 종교계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는 진보 보수 사회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밝은 일인가.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5개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목사님들보다도 더 가깝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 심부름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모임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오신 분들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성 프랜시스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기총 NCC 기독교계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. 그런데 한기총 현 회장인 이광선 목사님이 적극 동의하셨고 이제 곧 회장이 되실 길찬 목사님이 적극 동의하셨고 NCC 김영주 목사님, 김광준 신부님 등등이 이런 취지에 적극 동의하시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고마운 일이다. 새해에는 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,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이 평화를 이루는 걸음들이 되고 언론인들이 많이 적극 도와줘서 이 사회가 평화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명 목사님, 기독교가 크게 양대 조직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두 조직의 수장들과 주요 지도자들이 이 호소문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음을